유명해질수록 내가 들어야 할 방송의 분량이 줄어드는 이상한 방송. 청취자들이 알아서 순위를 조절해주는 방송. 외교부가 급박하게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퉁치려고 했던 피할 수 없었던 이유. 과메기 한 입에 막걸리 한 잔과 캬 어울리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병신년 새. 어우.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오, 바꿨어, 바꿨어. 잘한다.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래. 예. 병신들 만나보시죠. 자, 먼저 모두가 다 가능한 병신. 예. 빡가능입니다. 2016년은 저의 해예요. 네. 이런 병신년. 네. 아, 신년에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뭔가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하루 종일 어울릴 자유. 아프면 간호해주고 추우면 입혀주는 자유. 세상의 모든 자유와 마음의 안정이 있는 그곳. 새해에는 제가 꼭 빵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담당 형사나 검사보다 빨리 범죄의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야, 그, 네, 있잖아. 부탁인데. 예. 가면 너 혼자 좀 가라. 아, 우린 무슨 죄니? 어? 난 너, 넌 잉여의 몸이. 예. 더 편하겠지만. 네. 안 그렇지 않아요. 빡가능이 그 저번 주에 빵을 향한 큰 스텝을 하나 밟았죠. 네. 아, 예, 예. 제가,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가 저는 진짜 얘가 음성을 구해서 딱풀을 넣을 줄은 몰랐어요. 아, 예. 네. 근데 빡가능이 편집하면서. 네. 이게 그 네,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 약간 현대적인 발상이었죠. 네. 옛날 분들은 보면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왁싱이 유행해서. 네. 저는 왁싱인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사죄드리고 호흡을 빨리.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예. 머리가 커서 슬픈 불가능한 병신. 네. 거의 없다도 나와 있습니다. 네. 머리가 커서 야구모자 간지나게 쓰는 건 불가능한. 네. 병신 거의 없답니다. 병신년이 밝았습니다. 아, 이제 밝을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 밝았겠죠 이미. 이 병신년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1476년 병신년에는 연산군이 태어났습니다. 오, 존경합니다. 네. 1536년 병신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어났죠. 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1596년 병신년은 이몽학의 난이 있었고요. 네. 휙 지나서 1956년 병신년에는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올해 병신년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새해를 맞는 거의 없답니다. 공부했어. 이거 아까 제가 보니까 검색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병신년 검색어 쳐가지고. 아, 구글이 참 좋아. 검색을 해요. 자, 네. 자, 다음으로 아름다운 병신년에 박세로미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뺐어.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누군지 아세요? 아는 예술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에곤 실레예요. 아, 에곤 실레. 네. 아, 이름부터 탁월해요. 실레? 오빠랑 실레? 파블로브의 개가 침을 흘리듯 제 입에서 좋아를 절로 부르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옥걸은 이제 쉴 수 없어요. 광고주께서 3개월 계약 연장을 하고 선물까지 거셨어요. 아, 이분 좀 무서워요. 아, 저는 연말에 휴일도 없습니다. 광고가 붙으면 업로드 날짜를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씨발 싫은 날에 잡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실내 오빠랑은 잠시 안녕해야겠어요. 네, 박세롬입니다. 야, 너 안녕 왔어, 이형. 이건 뭐야? 너 씨, 똑바로 안 써. 너, 네가 이런 얘기 해놓으면. 야, 그리고 내 대본 누가 또 손댔어? 나 이거. 나 아니야. 아, 이거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보, 확인하는 거 있어요. 그래요. 예. 자, 마지막으로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가무성. 가무성. 그럴 거입니다. 가무성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 세훈이 또 닮았어. 내 눈을 감아야겠다. 눈을 감으셔. 그래요. 아, 네이처오다. 아, 제가 이번에. 예. 떡볶이에 도전했습니다. 아, 사골 국물로. 사골 국물 베이스로. 그걸 다 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 캠핑을 가서. 예. 아, 요거에. 예. 떡볶이를 만들었더니. 이것도 어떻습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 떡볶이 먹을 때 이제 뭐 다시마나 멸치 이런 걸로 육수를 내잖아요. 아니면 오뎅 국물로 무나 이런 거. 아, 고소해요. 떡볶이의 어떤 그 값이. 근데 이게 고추장 떡볶이로 해서 조금 아쉬운 게. 아, 이건 간장 떡볶이를 간장 하는 진짜 더 간장은 궁합이 좋습니다. 간장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예. 저 고추장만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간장으로 하면 기가 막히겠다. 예. 아, 이런 말씀. 실제로 제가 또 하나 추가하자면 1분 레시피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파게티 면을 사골 국물에 그냥 물 추가해서 끓입니다. 그리고 면을 하나 넣어요. 넣으면은 넣고 이제 사골 국물이 쫄아서 국물 사라질 때까지 하면은 면이 익습니다. 그렇죠. 아,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넣고 마늘을 같이 볶아가지고 먹는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제가 했다가 아, 다시는 이렇게 먹지 말아야지.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왜 괜찮은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한 거야? 아, 그냥 해보고 싶었죠. 그랬어요. 예, 물을 아, 버리고 거야, 면을 그냥? 헹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 아, 예.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예, 안 되고. 아, 그리고 요번에 그 네이처오다에서 저희 광고를 3개월 연장해 주셨는데 네, 선입금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럼 우리 아, 그거 알렉스 아니에요? 선입금 되나? 그건 알렉스. 아,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예요. 네이처오더라고 그랬나요? 네, 네이처오더라고.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사실 알고. 네, 재무 담당한테 네. 아, 우리 우리도 선입금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네. 선입금 되면 그냥 날르면 안 되나? 네, 그리고 네. 아, 알렉스에서 프로틴바. 아, 이게 대박이죠. 그렇죠. 아, 이거 좋아요. 사실 알렉스는 말이죠. 뭔가 진짜 뭐 효과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소비 대상이 정해져 있는 한정적이었는데 그리고 가격도 좀 나가가지고 쉽게 맞아요. 이렇게 결정을 힘들 수 있는데 간식도 아니니까 그런데 단백질만 달라요. 그렇죠. 이 남자들한테 필수품이에요. 특히 젊은 20대 10대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자, 왜 빡가능이 필수품인지 적어놨죠. 아, 이게 약간 항우울제 작용을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우리 몸에서 프로틴이 급격하게 빠져나갔을 때 뇌에서는 단백질이죠? 허무 호르몬과 그리고 현자의 호르몬을 동시에 분비합니다. 허무 호르몬하고 현자 예. 호르몬이라고? 현자의 호르몬과 허무의 호르몬을 같이 분비를 해요. 그리고 단백질을 급격하게 상실하게 되는 예, 상실하게 될 몇 가지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다운필. 내가 내 근육을 도려내서 도려내고 상대의 뼈를 취할 때 예, 나 한번 있고요. 그렇죠. 혹은 예, 예. 예. 아, 그렇죠. 좋은 게 잘 되죠? 예, 예. 뿜어내는 경우가 있죠. 뿜어내는 경우가. 풀었다 그러죠? 콧물도 단백질이에요. 코딱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 그래요? 예, 서바이벌 투어 같은 거 보면은. 저기요, 그런 프로그램 코딱지는 그냥 먼지가 엉겨 붙은 거 아니에요? 오줌 먹는다 그러잖아, 물 없을 때. 예. 근데 정말 배고플 때 코딱질 때에서 이렇게 먹는다. 아니면은 이게 이빨 사이에 껴서 녹여 먹는다는 얘기가 제가 쓴 책에 있어요. 아까 말을 다시 하자면 그런 어떤 다운필 갑자기 기분이 약간 나빠질 때 이 기분이 지속되면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이때 프로틴바를 딱 먹으면 이 시간의 갭을 줄여줍니다. 현자 타임을 줄여주는구나. 현자 타임을 줄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거는 꼭 크리넥스만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크리넥스와 프로틴바. 맞습니다. 잃어버린 단백질을 찾아서 그걸 찾아줍니다. 우리 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역시 뭐 그리고 뭐 하루에 1달 이상 하시는 분들 있어요. 1일 3달 4달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필수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단백질 보충은 네이처오다 곰탕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빠른 단백질 그렇죠. 축지는 예. 우리 프로틴 바로. 그럼 우리 모두 단백질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단백질 공장이죠. 네. 예. 근데 부럽다 너희들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서. 너희네 나이 대박. 씨. 아니, 자, 나 궁금한 게 있어. 남자 몸에선 단백질 빠져나가잖아. 그럼 여자 몸에선 뭐가 빠져나가? 수분이 빠져나가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알죠? 우리 분수처럼 수분이 되게 시오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얘긴데 그 물을 분석하면은 약간의 염분 성분이 있다고 해요. 아, 오줌이에요? 예, 아니에요. 염분 성분이 있어요. 그 다른 말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오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이런 착각을 믿고 아닙니다. 아, 실제로 네이처 오더 한우의 염분하고 거기들의 약간의 미량의 염분하고 비슷해요. 아, 이게 이상하게 맛이 아니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는 몸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한우, 곰탕을 그냥 꿀꺽꿀꺽 먹으면 바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오키 다음에 소고기. 그렇죠. 그리고 곰탕 먹어야 되는 거죠. 딸 곰탕. 다음에는 예. 프로틴. 아, 그리고 연말 연초를 맞춰서 외로우신 분들은 네이처오다 곰탕을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넣고 아, 한 혀로 느껴보시면 이거 광고주가 싫어합니다. 아, 맞아. 우리 이제 광고가 안 됩니다. 싫어할 얘기 하면 안 돼. 네. 장기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번 달 마지막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도전해 봐서 또 예.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다고. 찾아보면은 그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이제 형은 염도도 맞으니까. 형은 이제 여자랑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혼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이제 일단 동물에서 나오는 거잖아. 점성도 비슷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어쨌든 가능하게 거의 네. 없을 거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제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고품격 한우 네이처오더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2주의 뒤치기입니다. 슝! 예,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가업거리 크리스마스 날짜에 딱 맞춰서 업로드가 되는 바람에 다행인 게 빡가능이 빡가능을 집에서 찾지 않아. 아, 그래서 가능했어. 안 불러. 안 불러. 아, 뭐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분이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빡가능이 원래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였던 거죠. 네, 예. 사실 전날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래서 평소에 너무 잘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 왜 그때 짱가님도 그랬잖아요. 와이프한테 너무 평소에 잘해주면 힘들어진다고.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평소에는 못해주다가 그렇죠. 가끔씩 잘해줍니다. 비정기적 강화라 그러죠. 심리학용어로.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아, 그다음에 방송별 게시판에 모피어스님이 이어폰 잘 받으셨다면서 포낙 이어폰하고 비교를 해주셨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포낙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보청기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이어폰이거든요. 이게 포낙 P 제품이라고 해야 맞는데. 보청기는 뭐 청결하게 해주는 건가요? 짜를게요 다시. 아, 진짜. 아, 바로 이어가, 바로 이어가, 바로 이어가, 바로 이어가. 바로 이어가. 좋아. 네, 빡가능 말에 따르면 보청결기라는 네.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귓구멍에 삽입하는 거예요. 그건 새끼야 진호베타딘이고. 아, 나온 거 안 했어. 박사님은 나온 거 안 했어. 나오고 싶다. 근데 사실 그 여성 청결제를 우리가 그런 그렇게 흉한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아, 무슨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선진국일수록 여성 청결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88 올림픽 때 그 외국 운동 선수들이 우리나라 약국에 와가지고 예. 청결제를 찾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약국이 그런 게 없었거든. 아, 왜 없어, 야. 그 당시에 야, 잘 아니지. 잠깐만. 야, 우리나라 무시. 말단 개소리가, 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방송 광고에 매번 나왔어. 그래서 주말의 명화나 내가 토요 명화 명화극장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맨날 진호 베타딘 하면서 선전했다고. 아, 그 삽입형 말하는 거야. 삽입형. 그건 탐폰이고 이 새끼야. 아니 그건 삽입형 생리대고 삽입형 그러니까 청결제가 있다고. 진호 베타딘이 뭐야, 여성 청결제라고. 뭐? 삽입하는 건 따로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진짜 아니, 신기하다. 나도 모르는 분야를 나도 모르는 그렇게 잘 아세요. 그 형은 뭐 실 써보신 거 아니야? 학문부터 시사해야겠다 씨발. 똑같지? 미안해. 네. 아무튼 그 아, 삽입형 좋아하죠, 삽입형 여성 아, 그래. 청결제가 없다고 하니까 아, 이 나라 굉장히 미개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청결제. 수압이 세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물이 많은 나라니까요. 예. 네. 네. 아무튼 모피어스님 지금 가지고 계신 포낙 이어폰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포낙이 이어폰 산업에서 손을 뗐어요. 수리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망했구나. 예,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철수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계속 이제 보청기는 만들고 있고요. 근데 주크박스 이어폰은 무료 수리가 가능하니까 막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피어스님이 시발 해상도 높은 이어폰으로 방귀 소리나 존나 쳐듣고 있으니. 귀로 냄새를 맡는 식스센스가 발동되면서 그 더러운 공기가 내 헤모글로빈을 타고 혈관 야. 구석구석까지 오염시키는 신세계를 열어주신 껄님 감사드립니다. 야, 공감각을 느끼셨네요. 와. 시인이에요. 원래 이번 방귀 냄새 맡는 거 진짜 싫어하신대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전 내 방귀 내 학교에서 내가 한번 먹어. 되게 구수해요. 아, 솔직히 남자들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너만 그래. 너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너의 변태 성향을 자꾸 우리가 냄새가 훨씬 더 독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네 느낌. 너 왜 싫어하는 줄 알아? 그래요. 아무튼 껄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소리만 들으셨잖아요. 저희는 냄새까지 맡았어요. 그 공기가 껄님 뱃속에 똥과 함께 들어있던 공기라는 거잖아요. 네. 행운이십니다. 네, 냄새가 약간 양꼬치 겉에 양념 냄새가 났어요. 양꼬치 드셨나 그날? 아니었나요? 네, 괜찮아. 내가 입이 고급이라서. 네, 그래요. 난꽁치님은 우리 가능이 형까지 말라. 예. 가끔 재미도 없고 없다 대본 슈킹하고 질문 보기 전에 답 써놓고 편집도 듣고 업로드도 듣고 이거 욕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네 명 중에 제일 빵에 근접한 멤버라고. 예, 제가 선빵이라 그러죠. 네, 이 새끼 분명히 공개 방송에서 노래 부르면서 바지 내릴 거 뻔한데 예. 우리 사랑까지는 씨발 도저히 못하겠고 그냥 병신력으로 지켜보아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켜보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빡가능에게는 모든 종류의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다크나이트 보면 배트맨이 조커를 존나 두드려 패는데 조커 존나 쳐웃잖아요. 비슷한 거죠. 제가 조커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빡가능은 집에서의 생활보다
수감 시설에서 이 세관이 더 편하네. 노리는 거야 지금 이 새끼 노림수인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불멸의 레깅스님이 댓글로 빡가는 그래도 애도 있는 가장인데 쌍욕도라고 그러지 마라 이셨는데 레깅스님 그거 아십니까? 빡가는은 대본에 지가 먹을 욕을 네. 지가 써놔요. 그리 그대로 안 해주면 지랄합니다. 이 저기 매저키스트가 때려달라고 해서 때려주는 건 폭력이 아니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노루님, 우리 귀염둥이 미노루님도 글 남겨주셨는데 시오는 역시 우츠노미아다라고 하시면서 미노루님의 복음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SNIS 561-539-5117 네. 아, 이거 골드넘버예요. 오늘 밤에 이 숫자 토렌트들 아주 잘 돌아가겠어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이 배우가 취향을 좀 타요. 피지컬은 훌륭한데 멘탈이 약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미노루님은 1월 중에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시기로 조만간에 그래서 영진공에서 예전에 그 우리 마사오님이랑 풍번이 있는 삶이라고 그 시리즈를 한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이 아이템을 마사오님이 후루덩 가져가서 독립적으로 제목마저도 바꾸지 않고 풍번이 있는 삶 그대로 무언가를 지금 기획 중이시죠. 별창을 노리고 별창 진행 중이세요. 아직 아프리카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조만간. 아, 조만간. 그 즈음에 미누루 님이 한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해박한 그의 AV의 세상 속으로 한번 빠져보는. 정말 넓고 깊어요. 아, 그게 제가 들은 바로 이거예요. 먹방이 있고 뭐 하는 방도 있잖아요. 뭐 가슴골 거기서 직접 자기가 따라하는 과정을 품번을 고르고 영상을 재생해서 아 딸방인가요? 예, 딸방 이걸 하는 거를 생중계한다고 알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둘 중에 누가 하려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빨리 잡혀갈 수 있겠네요. 자, 아 그럼 우리 이러자.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민호루님을 데려다가 우리가 먼저 시키는 거야. 먼저 해서. 괜찮네요. 괜찮죠. 그렇게 아무튼 민호루님 그 뭐야 어디까지 했었어? 프로틴 바도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박세롬이 선생님의 교무실에서 보자입니다. 민호루 학생 들어와. 이제 안 시켜도 해요. 네, 그리고 우리 가업거를 나무위키에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 닉네임이 일본식으로 읽으면 하나스케라는 이름인데 이게 뭐 쿠아다케스케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이분이 껄림이 왜 내 이름은 한 줄밖에 없냐 섭섭하다 영진공의 진행자 라고 난리를 치니까 영진공의 진행자 게스트. 게스트. 영진공의 게스트였어. 근데 진짜 감사하다. 누가 게스트 이렇게 밑줄 긋고 진행자라고 내가 너무 쓰고 싶었는데 그게 IP 남는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고 난 거 걸리면 쪽팔리잖아.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영진공에서 매주 껄린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게스트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모르겠어요.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냥. 아 어쨌든 뭐 영진공이 그 새끼라고 썼을지도 몰라 처음에. 아무튼 부랴부랴 껄린 부분을 추가를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나무위키 읽어보면 이분이 우리 중에 특히 빡가능이 안 잡혀가는 한도 내에서 이 우리 방송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이분 제가 이어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축하합니다. 예, 저희 그 나타샤 1에게 쪽지로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체가 발각되는 거네요. 일종의 저희가 이제 그렇네. 언론 기자를 매수를 보석 해서 하는 거예요. 보석을 하는 거 우리 편으로. 우리한테 좋은 말만 쓰도록.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는데 알렉스 담당자님께서 가업골 광고 3개월 연장 및 선입금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프로틴바 슬림 시크릿 저희가 무료 광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박세롬이가 만들겠죠? 네. 뭐라고? 네가 해야지. 우린 해봐야 소용도 없잖아. 네가 해. 저 이거 사 먹어봤거든요. 진짜로 제가 요새 뭐 먹는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심해서 식욕이 엄청나게 막 증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땡기나요? 모든 욕구 따라오는 거 있죠. 그렇죠. 모든 욕구는 함께 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진짜 요새 많이 사 먹는데 그거를 대체할 걸로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달아요. 달기도 하고 초코 같은 게 발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초코바인데 칼로리도 83칼로리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고 그리고 쿠키 같은 것도 포만감도 있고 괜찮아요. 이거 단백질 맛인가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어쨌든 이거는 가격 부담 때도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약 먹어서
뭐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면서 지금 술은 왜 먹은 거예요? 맞아. 아까 얼굴이 빨갛다. 아니,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걸리 잘 땡긴다고. 아, 잘 땡긴다고. 아, 과메기에다가 막걸리 내장 드셨죠? 아, 나 처음 먹었는데 진짜 예. 맛있더라. 과메기 주인은 까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까먹고 있어. 아니, 과메기 주인이 누군데? 아, 과메기 주인 저예요. 아, 네 거야? 원래 선물 딴 분한테 들어왔는데 저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챙겨가려고 했는데 아, 너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인도를 하냐고. 그 이거 피처리 안 할. 씨. 아~ 네, 선물이었는데 근홍 씨가 자기는 못 먹으니까 나 먹으라고 아~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아싸 먹어야지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과메기 맛있다 이거 하고 있어 뭐 어쩌라고 진짜 나. 맛있어요. 예. 아~ 박근홍 씨는 3주 전에 예. 형님 아유 저 한 잔에 하셔야죠. 그래서 저 일산으로 가면 됩니까? 오 와 그러니까 예. 연락이 없어요. 진짜 오라고 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박근홍 씨 이거 들으면 예. 연락 주세요. 아, 박근홍 씨 팬이 약간 우울해하실 것 같아서. 아 그러게. 잘라야 되나? 이거 죄송합니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거 밝혀. 밝혀. 딴지 이 만행. 예. 우리가 고발하자. 예. 뭐 자, 뭐 걱정 안 왔어요? 아니, 걸린 감행이 있어요.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와서 잘 드셨. 아, 난 누구 건지 몰랐지. 예. 네, 넘어가죠. 아 그리고 아가씨님은 계속 아임다 구매하시면서 꾸준히 인증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아 이분은 지금까지 다 봤어요. 전부 아임닭이에요. 아 그렇죠. 뭘 패티시가 있으신지. 너씨. 아 이쯤 되면 아임닭 사장님 뭔가 피드백이 생길 법도 한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닌데. 가슴살인데. 그러게요. 광고물 우리에겐 네. 아니 딴지의 바스트는 박세롬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임닭이 제가 물어봤더니 광고를 원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는 해야죠. 이제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주에 아임닭 한번 가볼까 우리? 좋은데요. 아, 좋아. 아임닭 한번 가보시죠. 아 이건 광고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박세롬이가 다 1등 모을 거 뭐. 아 그리고 아도니스78님 저희 게시판 들으셔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광고하고 하셨어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잘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아, 저희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못 올라가요.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가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훌랄랄라님이 이번 주에 가갖고 꼭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셨고 가현가은아빠님이 너부리 편집장님이 진행하는 게시판 방송의 고민사연으로 가업거리 늦게 올라오는 게 고민이다라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번 올려볼까? 라고 협박하신 다음에 농담입니다라고 마무리하셨어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부리 편집장님이 가업거리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이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아니야 우리 화했다니까 편집장이랑 아, 나만 안 한 거지 나만. 이거는 그 거의 없다님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 그렇죠. 관계예요. 저랑은 예. 저희랑은 아, 편집장님은 미리 손을 내밀으셨어요. 거의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데 뭐 오면 한번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뭐 쫄래쫄래 쫓아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한테 물어봤다고요. 근데 거의 없다가 예.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래서 막상 있잖아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잖아. 아, 좀, 그럼 되게 조신해져 사람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 항상 원래 너브리 편집이 잘 안 계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계셔가지고 업다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됐어. 그러면서. 아 내가 싸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나 혼자 계속 삐져 있을래? 아, 평화주의자이시다. 그럼.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번 방송에 딱풀 드립 듣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 예. 예, 이제 뭐 엔간한 태페 드립으로는 이거 청취자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귓바퀴도 못 간지럽힐 것 같아요. 빡가능이 어쩌려고 그랬는지 빡가능의 변 말고 예. 빡가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브라질리언 왁싱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빡가능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아이들과 캠핑 다니느라고 예. 미쳐 이게 애들이랑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 모니터링을 못하고 예. 월요일날 들어오고서 부랴부랴 지금 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리했어요. 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골디님이 니들은 그냥 알아서 드립치는 게 재밌지 뭘 짜갖고 하면 재미없다 라고 일침 날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니들 꼭 농담자 같아. 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씨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농담자라. 아, 농담자라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비유네. 반성해야 됩니다. 참치를 먹으면서 갑자기 이건 멸치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고등어를 먹으면서 멸치 같다. 멸치 하나 마찬가지죠. 아, 저번에 제 껄림이 꽁트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재미가 확 줄었는데. 아, 난... 껄림 난 기가 막혔어.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껄림의 최고 이펙트는 방구 소리예요. 방구 소리 들어야 돼요. 방구 소리 숨기지 마시고 그냥 껴주세요. 또 그냥 해주시고 오늘 막 해금하세요 그냥. 야 방구 매료우시면 오늘 큰 거 한번 터뜨린다 참았다. 나 과메기 먹었다. 막걸리도 먹었어.
조심해라 아주. 아, 아, 마이크 하나를 그냥 의자 뒤쪽에다 놔둬야겠어. 소리 수음하게. 예. 예, 그리고 아, 팟빵에서 저번 주에 구매 인증하겠다고 해놓고 사라지신 분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분이 저희 게시판에 다시 오셔가지고 아, 쌩까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어요. 아, 훌륭하다. 알렉스하고 네이처도 다 해주셨고요. 오호. 아,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제가 이어폰 보내드리고요. 아, 양심이 아, 살아있는 분이다. 살아있는 양심.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팟빵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어? 구매 약속을 하신 분이. 아, 네. 이분 올라온 거 봤어요. 뭐라고 올랐어요? 구매 인증 어디에 하냐고. 아, 사셨구나. 네. 이분도. 네, 그런가 봐요. 야, 우리 가옥걸 청취자들이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기가 막힌 분들이네요. 야, 그분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인증 올려주시면 다음 주 이어폰 이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에 뒤치기 끝입니다. 오늘 데뷔작이에요. 거의 없다에 2주에 훈시입니다. 이래놓고 다 안 웃기만 해봐. 안녕하십니까. 언니 각하를 몹시 사랑하는 동생 박근영 데스요. 다들 제가 망언을 해서 언니의 얼굴에 똥침을 했다고. 똥침 아니고 똥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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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똥침하면 콧구녕에다 그냥 쑥 집어넣는 건가요? 얼굴에 구멍이 많죠. 코딱지에 노구라나. 똥칠을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심전심으로 언니의 진심을 담아서 대신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의식해서 일본과 잘 지내야 하는데 자꾸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사과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언니, 나 잘했지? 우리 사이가 너무 병들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새마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자꾸 술자리에서 여자 끼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욕들 하는데 그때는 남자들이 술 먹을 때 여자들 불러다 노래시키고 그런 거 다 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임 시절에도 한결의 같은 언론인들이 하도 비판을 할 테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인터뷰 잘 안 하잖아요. 저 동생 각하, 한결에는 1988년에 창간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언니 각하가 연말에 쉬시니까 아, 예. 동생 각하께서 복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예전부터 왜 시도독질을 못한다고 우리 각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동생 각하의 스케일 놀라운데요. 자, 이 복음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은 항상 오시던 분들 말고 다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각하용 비대의 위생상태 점검과 비대용 노즐 점검을 담당하고 계시는 각하 후장복지위생부 차관 시오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얼굴에만 주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주름이 있고 마음에도 주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곳을 구김살 없이 펴주는 특히 육구에서 뒤돌려 들어가서 이렇게 치기 자세로 들어갈 때 상대의 후장에 고춧가루 한 점, 콩나물 한 점 용납하지 않고 맑고 투명한 후장 주름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후장복지위생부 차관 시호골 인사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상당히 이 위생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예. 네. 혹시 이 위생을 네. 유지하실 때 어떤 도구로 닦나요? 솔인가요? 아니면 뭐 면봉 같은 걸로 닦으시나요? 아, 저희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솔을. 아, 저. 아, 특히 예. 귀한 분일수록. 가장 민감한 부위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도구로서는 예, 절대로 예. 예, 만족시킬 그렇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예. 있어요. 맛을 물론요. 맛을 보면서 예, 이분이 뭐 어디가 안 좋다, 대장기관에 뭐 암이 있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다. 저희가 그 혹시 와인 시음할 때 예. 공기와 같이 들이키는 하는 거 있죠. 아, 오늘은 아로마가 저 북극에서 춤추는 사양 노루의 궁둥이 냄새가 네. 이런 식으로 평가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저희가 디캔딩을 한 뒤에 디캔딩 항문 디캔딩 권위자시군요. 디캔딩 아, 소믈리에가 있다면 항문리에군요. 예,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생 각하가 저번에 일본에 네. 가셔가지고 그 위안부 문제로 자꾸 일본만 타박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크게 무리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북한을 견제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언니 네. 대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네. 일본에게 사과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예, 이런 게 바로 우리 주무부처 소관의 일입니다. 아. 예, 얼핏 보면 이 후장복지위생부와
네. 가까이 말하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당연히 저희 소관의 일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똥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저희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똥을 재경부가 치우겠어요? 미창과부가 치우겠어요? 저희 후보부가 아니면 이런 똥은 못 치웁니다. 후보부군요. 후보부. 각하가 매년 입으로 뱉으시는 똥이 한 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네요? 무려 65톤이에요. 아, 2톤짜리 정화조 33기 분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정화되지 않고 아, 국민 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똥통에 빠집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구국의 심정으로 아, 오직 나라 하나만을 보고 아, 이렇게 극심한 노동강도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아, 이 말입니다. 노동강도가 이건 대단하시죠. 혓바닥에 네, 달겠어요. 예, 예. 어쨌든 아, 그건 그렇고 아, 이 지난번 동생과 가해 똥 말씀하셨죠. 네. 위안부 문제로 자꾸 일본 타박하는 거 사과드리고 싶다. 이 말씀 이 말뜻의 진정한 본의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예, 최근 각종 FTA로 대한민국 농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댔죠. 개박살 나고 있어요. 이거 유관전통이에요. 네. 예. 원조 각하 시절부터 미국에서 각종 오염산업 들어오면서 이 모자란 인적 다운들 다 어디서 수급했습니까? 농가에서 끌어왔어요. 그렇죠. 농가의 젊은이들의 피를 빨아 딱 꼽아서 네, 재벌들 쪽쪽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농민들 돈 잘 벌면 어디 청년들 공장으로 옵니까? 안 오죠.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농업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가발공장, 석유공장, 섬유공장, 신발공장 같은 거 들어갈 노동인력 뽑아내야 되거든요. 아, 얼마 전에 왜 민중총궐기 때 농민 한 분 물대포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렇죠. 오죽 답답하고 속 터졌으면 서울까지 올라와서 물대포 앞에서 살겠습니까? 아, 네? 이런 사정을 알고 아, 우리 각하 동생 결심하신 거예요. 동생 각하가 네? 한미 FTA, 한중 FTA를 위해서 내가 나서자. 아,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아, 제일 좋은 농산물, 오가닉 농산물. 요즘 뉴욕 트렌드잖아. 아, 그렇죠. 오가닉 베지터블, 오가닉 삼겹살, 오가닉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름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 그래. 거름으로 또 인분만 한 게 없어. 아니 어디 쉽게 구해지나요? 인분 진짜 휴지 때문에 삭혀지지도 않아. 소대기 똥 그냥 버리잖아요. 예, 항생제 때문에 나빠요. 동생 각하 구국의 결단 내리신 겁니다. 내가 만약 빅똥을 하나 싸서 전국의 농민들 씨름을 덜어주겠다. 그냥 똥 정도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매국, 친일, 식민사관 이 정도 똥은 되어야 전국이 똥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똥 농도가 진해가지고 네? 한번 싸면 잘 안 나와서 똥꼬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동생 각하 욕할 게 아니에요. 이 후기 충정, 이 똥에 대한 헌신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전국의 농토를 몽땅 똥밭으로 만들어 버리셨군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똥으로, 거름으로, 자존심도 똥으로. 그렇죠. 멋집니다. 똥이 희망이고 똥이 미래다. 딴따다다 똥이 미래다. 예. 그건 뭐죠? 두산 광고.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 밖에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어서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병이 들었으면 먼저 병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새마을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 나 이거 질문자 대가리는 함지망만한 양반이요. 그 안에는 똥만 찼어요? 아니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요. 참 나. 야, 아, 들어보세요. 네. 자, 병들면 어때요? 아프죠. 아프죠. 네. 아프면 뭐예요? 청춘입니다. 청춘이죠. 청춘은 뭐예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롭죠. 네. 새로운 건 새롬이죠. 새롬이는 딴지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 마담이죠. 마담 어디 있어요? 타방에 있죠. 타방이 산 속에 있습니까? 마을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새마을이에요. 야. 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병들면 새마을. 새마을 운동. 보세요. 운동도 해야 병도 났습니다. 야. 얼마 전에 넥센 박병호 선수 미국 진출한 거 아세요? 아, 알죠, 알죠. 네. 예. 원래 LG에서 비실비실 되다가 탈주 효과 나면서 넥센에서 막 홈런왕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갑자기 환골 탈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요? 예? 네? 다 새마을 운동에서 그런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아니 김연아 선수 아사다 마오 트리플 악셀 막 삽질할 때 김연아 선수 뭐 했어요? 뭐 했는데요? 새마을 운동했어요. 아, 김연아 선수가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피겨를 한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아, 피겨 날로 삽질을 했나봐요. 네. 아니, 씨발 증거 있어요? 아, 증거? 아, 나 증거. 아, 나 이 사람들 대가리 똥만 찬 줄 알았더니 이거 빨갱이 피똥이 찼구만. 아니 박병호 넥센 홍구장이 어딥니까? 목동이요. 목동이에요. 목동이 어떤 도시예요? 1988년 땅크가 만든 신도시입니다. 아, 김연아 어디 섭니까? 평촌이요. 평촌이에요. 분당 일산장 같이 만들어진 일기 신도시예요. 아, 신도시 순 우리말로 뭐예요? 새마을? 새마을이에요. 걔들 뭐하는 애들이에요? 운동선수?
세마 운동 아닙니까? 이게 아. 어? 이 사람들 그 속뜻을 몰라. 아.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 신천지. 이것은 우리말로 뭐예요? 새마을이죠. 새누리예요. 어, 이런 말 같습니까? 하는 짓도 똑같아요. 아. 성경 지조대로 해석하거나 국정교과서 만들잖아요. 아. 나라 무너질 걱정이나 휴거나 다 교주 덕분에 이 정도 산다는 것들 따져보면 예. 닮은 게 한두 개 아니에요. 네. 아,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이거 뭐 다음 기회로 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병나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을 맺겠습니다. 예.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길어 이거잖아요. 이게 가다가 쭉 가다가 예. 원숭이는 기차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말인지 이때까지 훈시의 이 복음 중에 가장 설득력 있지 않아? 설득력. 설득력을 뭐예요? 설득력을. 섰어. 뭐라고요? 설득력. 네. 어 우리 오죽하면 우리 동생 각하 섰어요. 아 동생 각하 남자였나 봐. 아 원래 진화상에 보면은 남자 생식기가 똑같이 발달했습니다. 여자 클리토리스랑. 아 맞아 맞아 맞아. 쓸 수 있어요. 아 쓸 수 있지.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상완부에 이거 두 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죠. 자 참으로 자 그 언니의 그 동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너부터 세만 운동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으로 청와대에서 액바지와 신년 구판을 담당하고 계신 호롱박씨 무녀지만 18대 손이자 만신이신 박카카의 영혼이 내 가슴으로 새로 들어왔세로 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밤은 빛나고 각카가 들어왔을 때 내 가슴은 울렁울렁 울렁대는 처녀 가슴. 아, 저기요.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나를 데려가세요. 예, 노래가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이거 듣고 누가 널 데려가겠어요? 아, 예. 먼저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각하 재임 시절에 남자들이 술 먹을 때 항상 여자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곤 했던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절이 정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음대로 책도 못 읽는 계엄령 상태 아니었나요? 책도 마음대로 못 읽당요. 병 걸리셨어요? 저요? 제가 5개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아. 해외로 많이 나다녀서 절로 얻은 거니 금수저니 뭐니 하는데 다 아닙니다. 제가 말이죠. 네. 그때 그 시절에 책만 보고 5개국어를 통달했어요. 또 아버지께서는 사람은 모름지기 기술이다 라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기술을 배웠어요. 무슨 기술이죠? 부업으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인가요? 수제 캔들을 만드는데요. 저희 공방에서는 수제 캔들과 함께 왁스 테라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왁스 테라피. 네. 근데 이 테라피가 의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왜 TV에 나오는 음식점들 보면은 다 비법이라고 조리 방법 비밀로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특급 비밀인데 우리 공방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왁스 테라피라는 게 뭐죠? 저기 네. 각하가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루미 씨. 네.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술 드셨습니까? 막걸리 냄새가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막걸리 내전 좀 했습니다. 이 테라피에는 네. 막걸리 내전을 선 땡기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왁스 테라피란 게 뭐냐. 파라핀이나 소이 왁스 있죠? 아니요. 저기요. 안 궁금하고요. 네. 넘어가고요. 자 일본에 가서 이 사과 말씀하시고 나서 언론 등지에서 망언이다 뭐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 남편이신 신동욱 씨만 동생 각하가 진정한 애국자다. 박다르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생 각하하고 신동욱 씨의 금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뭐 얘기는 다 들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니 뭐 안티에이징 뭐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거랑 질문이랑 뭐가 왜 이걸 쓴 거야? 새로마 아니 너 왁싱 알려주려고? 지금 계엄령 상태 아니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너 질문 내 의도는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야? 네, 왁스 테라피가 뭐냐면 말이죠.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 있잖아요. 네. 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면은 피부에 참 좋습니다. 60도에 녹인 왁스를 그건 알겠는데, 피부에 싹 도포해. 그거랑 계엄령이랑. 그러면 굳는단 말이에요. 굳은 왁스를 살릴 때 그럼 피부가 얼마나 보들보들해지는데 만져봐요. 보통은 이거를 손이나 발 가꾸는 데 써요. 그거 내가 아까 끊었을 때 그냥 내비뒀어야지. 근데 나는 왜 끝까지 들어? 아니, 좀 부위를 달리 했어요. 이게 주름이 많은데 좋거든. 안티에이지 탄력 탱탱
50대 저리 가라. 20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쁜이 수술인가요? 주름이 많은 부위에 좋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쁜이 수술 불법 시술. 아니, 주름이 많은 데 좋다니까. 주름 많죠. 그런 거랑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오빠야. 내가 네. 그 내가 처음에 이거 기획을 하면서 네. 롤을 나는 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한다고 막 그 이렇게 열정적인 건 좋은데 새로미한테 이 정도 주면 안 된다고 내가. 응? 아, 왁스 말씀. 네. 그죠. 개업령은 왁스 왁스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업령이다. 안티에이징이 안 돼서 그런 그래요. 거다. 아니죠. 그래요. 책도 마음대로 못 읽는 개업령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반증을 하는 거죠. 그걸 왁스로 반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 야, 너 진짜 마약하니까 마약 같은 년 얘기 막 찾아오고 너. 아, 네. 넘어가시죠. 네. 진행자형 봐. 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생 각하고 신동욱 씨의 금실은 지금 어떤가요? 내 몸이 이상해. 아, 아, 아. 와타시와 동생아가 됐어요. 동욱상은 나를 공주님이라 부른다 됐어요. 나니 비법이 궁금하다고? 동욱상과는 사실 절에서 만났어요. 동욱상과 밀교에 대해 진리에 대해 함께 탐구했죠. 밀교에 의하면 부처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부처의 심성이 있고 밥을 먹을 때, 똥을 쌀 때,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부처는 있어요. 아, 아, 아. 한 번으로 부족해. 동욱상과 나는 함께 부처를 보았어요. 그만해. 네. 아, 나 진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너. 아, 너. 너 씨, 한 번으로 부족해. 그거 한 번으로 좋게 우린. 응? 방구 꼈어 나. 그것도 한 번이면 좋게. 아, 계속하다 그래가지고. 아, 밤에기 먹었다 오늘. 아, 여기저기서 신음 나오고 방구 그래, 나오고 난리도 자, 아니구나. 가자. 예, 아, 아무래도 이 각하의 영혼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로미님. 비닐을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 그렇다면 이분께 묻겠습니다. 아, 원조 각하 빙의 전문 빙의꾼. 예. 빙의꾼이죠. 어, 예. 빡가능님 모셨습니다. 빙의도 좀 빙의 좀 할 줄 아는 빙의신들이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 와서 시키지 마요. 자, 신년 특집으로 네. 앙꼬르 빙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돈대기리기리 이대기리기리 삼대기리기리 원조카카 탕탕탕탕탕탕 대가리 수콩수콩 봉중마니아 뽕뽕뽕뽕 동생가카 영계영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아버지 야. 지옥불이 따뜻한 게 기분이 좋구나. 얘들아, 지옥엔 이쁜 아가씨들이 없구나. 내년엔 좀 이쁜 아가씨들로 지옥에 로그인 좀 시켜달라 이기야. 야, 이 군인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도안이처럼 땅으로 밀어붙여 밟아버리란 말이야. 나라 또르는 캡사이신이나 먹여주고 말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아, 카카 아직 가지 마시고요. 지금 동생 각하님의 따님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로서 느끼시기에 이 두 따님의 성향은 어땠습니까? 첫째는 노각을 좋아해. 흐물흐물하지만 오랫동안 씹어도 물이 마르지 않은 오이의 질감을 사랑했다 이기야. 한번 음식을 먹으면 인연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밥도 한 7시간 동안 느긋하게 오랫동안 즐겨 먹었지. 둘째 우리 딸은 말이야, 이 밥을 먹을 때 시큼한 맛을 좋아해. 항상 밥에 식초를 한 스푼 넣어서 먹곤 했지. 아... 이 가물사도 말이야, 나는 먹기 좋은 홍시를 샀는데 이 둘째 딸은 익지도 않은 넓은 감을 선택하곤 했어. 아... 그 단단한 식감이 좋다고 입에 넣어서 아무리 빨아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단단함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지 이기야. 아, 그렇군요. 네. 분시 이상하다. 그냥 내가 쓰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쓴다 그랬잖아. 이상해 전부터. 예. 자, 그렇다면 각하, 우리 동생 각하가 이렇게 일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동생 각하한테 따로 남기신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어려서부터 진보된 일본의 교육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 말 안 들으면 니폰도 칼자루로 궁둥이를 사정없이 내쳤지. 아... 이 못난 애비가 대니폰 제국의 군인으로 만주에서 조뺑이 칠 때 이 간부 일본 새끼들은 게이샤 요정에서 휴가를 삐까 번쩍하게 즐겼어. 애비는 그것이 부러워 나만의 요정을 만들어버렸어. 대니폰 제국 국민들이 태평양 전쟁 때 보여주었던 강력한 애국심을 부러워한 이 못난 애비는
첫째에게는 한국의 경제를 니폰처럼 만들라 유언했고 아. 둘째에게는 한국 문화를 니폰처럼 만들라 유언했지. 마지막으로 둘 다에게는 분번이 있는 삶을 살라 했어. 너 새끼. 결국 둘 다 아름다운 분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네 각각 살펴가시고요. 저 두 번 다시 이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마냐. 나 이거 시키지 마. 아 그냥 해도 돼. 막 예. 어. 이상 오늘의 운치를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자 다시 사회자 돌아오시죠. 네. 자 2주의 불가능입니다. 슝. 아, 근데... 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발목 지뢰라고 추정되는 물질을 밟아서 발목을 잃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벌써 많이들 잊혀지고 있는데 국방부가 이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23일이었습니다. 육군 제1군단과 1군단과 효성그룹이 기획 제작하고 경기도청이 협조해서 2억 원을 들인 평화의 발이라는 조각상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설치가 됐어요. 아니 이들 치료비나 예. 좀 제대로 줄 아니, 돈은 없고 이거 왜 공원을 설치를 할까요? 이 조각상을 봤는데 잘린 발목 모양이에요. 아 저도 봤어요 그거. 굉장히 이거, 흉측합니다 이거. 이게 기념할 만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지. 아픈 거를? 그러니까 발목을 잃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목아지 조각상을 만들어 설치하고 당사자들을 직접 데려다 놓고 야, 네 발목 잘린 거 기념해서 한번 만들어봤어 예. 이러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에이, 뭐 희롱하는 거예요? 아니, 조롱하는 씨발. 거예요? 아니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우저리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미친 지랄입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 병원비 아직도 지원 안 해줬어요. 어머. 그렇게 빨갱이라고 욕하는 김제동하고 주진우 기자가 병원비 내줬죠. 국회에서는 아직 한 제대로 보상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한열 열사가 왜 체류탄 그 파편에 맞아서 숨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파편에 맞은 머리를 맞은 떠가지고 우리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 파편 맞은 머리를 본 깨진 동상 머리를. 떴다.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하는 짓이 이쯤, 아. 미친 짓이죠. 아니 예. 이 사람들 병원비 내줄 돈은 없고 남은 지금 사지를 잃었는데 그걸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기념할 돈은 있나 봐요. 물론 이 돈은 국가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효성그룹에서 낸 겁니다. 예. 육군에서 나온 게 아니죠. 똥별 새끼들 도대체 국방부 슈킹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요. 뭐 슈킹하면 또 효성이 뒤지지 않는 그룹이죠. 그렇죠. 지들 말로는 이따위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이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요? 아니 경기는 군이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아, 근데 업다님 여기 개그는 어딨어? 기다려봐요. 아 우리가 뭐 경각심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조각상을 세워서 다시 한번 기리자 예.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식이면 우리 군에 만들 거 존나 많습니다. 천안함 침몰시킨 인간어뢰 있죠. 인간어뢰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없죠. 자, 이런 게 존나 경계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나는 인간어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이런 거 조각상 만들어야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원조각하 경계 실패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죠. 전 국가가 사모한 경험 상태에 빨갱이들 막 대모하고 난리 났는데 예. 술자리에서 자지터리가 이 총도 안 차고 같이 술 처먹다가 흉탄에 서가셨다 이 말이죠. 이것도 기념해야 되네. 경각심을 경각심 느껴야 돼요. 조각상 만들어야 돼요. 발터 PPK 흉탄에 날아간 우리 원조각과 왼쪽 예. 후두부. 아, 예, 예. 이거 만들어서 하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서 만들어 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왼쪽 팔뚝에 주사기 넣고 있는 이 뽕지마니아. 아, 이분 것들의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주사기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주사기 놓는 그 뽕지마니아 얼굴 흉상도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7시간 동안 즐기신 또 우리 각하의 노각. 아, 그것도 노각. 아 좋아요. 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예. 아 이딴 짓거리로 경각심이 일어나 국방이 튼튼해지는 일, 씨발 될 리가 없다. 아, 예. 2주에 불가능입니다. 자 2주에 아리송입니다. 슝. 오늘이죠. 네. 세정연이 당명 후보 5개를 발표를 했어요. 자 세정연이 네.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네. 예. 희망민주당 첫 번째,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예. 함께민주당 이렇게 5개의 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당명 교체 과정에서 총괄기획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소나무 민주당의 전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나무 민주당. 아, 전율을 느끼셨다고? 글쎄요. 이게 소나무 민주당. 줄여서 민소당. 예. 아, 민소당. 사실 저는 웃겼어요. 물론 당 이름에 한자만 쓰라면 법 없죠. 네. 뭐 민주 사회 국민 이런 거 안 들어가도 좋아요. 내 당명은 명징해야지. 아니 우리가 무슨 소나무 주권을 보호하는 정당도 아니고 왜 이런 게 후보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열린우리당 옛날에 있었죠. 그렇죠. 옛날은 아니죠. 얼마 전에 있었죠. 순환글에 그 삘 받아서 예. 사실 새누리도 놀림감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 삘 받아서 새누리도 순환글로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저거만큼 아니겠다 싶어요. 예전에
왜 그 피넥제에 있었던 국민중심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사실 이런 게 좀 의미도 훨씬 깊고 진중해 보여요. 제가 요 당명을 김치볶음밥에 좀 비유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희망민주당. 뭐 그냥 그나마 밋밋한데 딱히 싫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무난합니다. 뭐,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일요일 한 2시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출출한데 라면은 없고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네. 근데 김치 썰어가지고 기름 두르고 찬밥에 볶아 먹는 그냥 그 흔하디 흔한 김치볶음밥 느낌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저는 이게 갤포스나 활명수 있어야 될 것 같은 당인데, 예. 저쪽 그 룰리앱 쪽에서는 더블 오 민주당. 더블 오 민주당.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음주운전 단속한 데 있죠. 더불어 민주당. 뭐 아무튼 읽자마자 더부룩하고 발음도 안 좋아요. 얘는 김치를 마가린에 볶은 다음에 밥 넣을 때 마가린 넣은 거 까먹고. 까놀라유를 더 부어서 넣은 김치볶음밥 같아요. 기름지다. 스팸만 더 간 집어넣고. 먹을 땐 X 맛있는데 먹고 30분 있다가 가스하고 이 위아래로 다 나와요. 가스가. 그 다음에 민주소나무당. 저 이거 두렵지만 좀 까고 싶습니다. 아니 씨발 뭐 민주당의 그린피스도 아니고 솔리포파리 제거전문도 아니고 아 민주소나무당이 뭡니까? 영어라면은 데모크라시 파인트리. 그렇죠. 파티잖아요. 그냥 뭐 민주를 빼던가. 파인트리.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보고병신체 닮았다. 아니 저 뭐 SG 민주당. 아니 이거 영문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데모크라트 파인트리야? 나 씨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예. 야 이거 해석해봐. 그럼 얼마나 웃겨요. 노래 불러야 돼. 예.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잎이. 그러게요. 이렇게 아니, 노래 만약... 불러줄 예.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남산이에 저소나무 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민주소나무당은 다 된 김치볶음밥에 냄새 좋다고 소나무 잎사귀 한우콩 뿌린 느낌이야.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자 다음 함께민주당. 함께민주당. 네. 그간 이태까지 당명 역사에 명사 동사 관형사 다 나왔었는데요. 부사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함께. 네. 함께. 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상업용품들 장명 트렌드예요. 뭐 유기농으로 키운 뭐뭐뭐 어디서 올고 시자란 무슨 쌀. 그쵸. 이런 거 사실 트렌드이긴 한데. 갈아 만든 배가 좋죠. 갈아 만든 배. 이런 거 상품이나 써먹는 건지 함께라뇨. 이건 당명이고 이름이잖아요. 뭐 애 이름도 아니고 막 저렇게 쓰는 거 대중훈련 정당은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박세롬이 개인으로서는 이 이름 이쁘고 좋아. 예. 근데 모든 대중들이 같이 써야 되는 이름으로 이런 걸 쓰면 함께 민주당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당. 그나마 이게 좀 중국집에 시켜 먹는 일반적인 볶음밥 같아요. 뭐 특별하진 않지만 불맛도 좀 나고 어색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이걸 지지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름이 길고 복잡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도 당명들을 갈아 제껴서 쓸 당명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해.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원하는 정당이란 선명성이 없어서 그래요. 세 불린다고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하니까 민주도 붙여야 되고 함께도 붙여야 되고 연합도 붙여야 되고 어떤 경우엔 박근혜도 붙여. 시발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세정이야 선명한 야당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명은 선명하게. 왜 사족 많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민주면 민주가 주가 돼야지 자꾸 그걸 꾸며주는 부사 명사 관영사 대명사 이런 거 붙인다고 민주가 되냐. 아니라고요.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예. 저는 노동당 같은 이름이 딱 깔끔하고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아리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민주에 토달지 마라. 민주면 민주지 거기에 웬 말이 그렇게 많냐. 난 그게 아리송이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 생각나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요. 우리는 민주당. 괜찮지 않아요? We are 민주당. 왜? 괜찮잖아요. 그래, We are Democrat.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네. 의지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싫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자. 더 민주당 어때요? 더 민주당. 뭘된 몰래 데모크라 더 민주당. 예. 뭐야. 그것도 웃기네요. 꺼님 그런데 아까 저한테 개그는 어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시발 여기에 개그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김치볶음밥 있습니다. 이거 표현돼 김치볶음밥인데 하나도 웃기지 않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웃기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다님이 못 웃길 때는 완전 도끼로 떠가지고 야 웃는 건 어딨니? 이런 게 하시는 분이 칠 줄 알았어 나는 시발 나를. 사람이 콘텐츠로 승부해야지. 맞아. 언제까지 개그만으로 승부할 거야 너희들? 그래서 고작 들고 온 게 소나무입니까? 자 이제 개새끼 넘어가겠습니다. 슝. 최근에 지하철에서 광고를 봤어요.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실현이 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네. 이 광고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존 등록금에서 반값이 되었구나. 아. 뭐 실제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어가지고 기존 한 200만 원 남짓하던 등록금이 네. 지금 인문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가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네.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립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광고한 반값 등록금 어떠냐 내용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국 모든 대학의 등록금 총액이 얼마일까요? 14조 억이에요. 예. 14조 원이요. 네. 14조 원입니다. 네, 한 해에요. 근데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이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인 돈이 얼마냐? 7조 원이에요, 올해. 근데 그 7조 원 중에는 사실 저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주던 장학금? 그렇죠. 그거 다 포함돼서 7조 원을 이제 대학과 정부가 공동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총 모여야 할 금액 14조 원에 7조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이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값 효과를 누리는 학생 더욱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 480만 원까지 묶인 장학금 상한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 사립대에서 좀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사회계열조차도 이제 연으로 보면은 640만 원 정도고 의학계열은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제가 다닌 학교가 등록금이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을 100% 받더라도 반값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연 48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이게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 80% 이상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반값 등록금은 일부 대상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립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반값 등록금인가요? 쉽게 말해가지고 저 마트를 갔는데 홈런볼을 갑자기 50% 세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트가 50% 세일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고 봐도 되나요? 아닌가 봐요. 약간 잘라야지 딱 다시 가. 예. 살리자. 네. 근데 이런 광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에 가서 야 반값 등록금이라는데 너 등록금 이거 고지서에 왜 다 찍혀 있어? 너는 그러면은 남들 반 이상이 받는 장학금도 못 받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는 거죠. 남들 다 반값 내는 등록금 제 값을 내고 다니는 모질한 년을 만드는 거죠. 제 자기 얘기네요. 아, 더 열받는 거죠. 네, 이주의 개새끼 이만 마칩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송년 특집 새로미를 꼬셔라. 와! 안녕하십니까. 픽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천만 청취자 여러분, 드디어 박새로미 헌팅을 위한 정계, 재계 그리고 프로계 인사들이 픽업 기술을 총망라하는 대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상위 10%를 쥐어트러지고 있는 이거 뭐야, 이들은 과연 어떤 기술과 말빨로 여자들을 잡아뜨리는지, 그 기술이 과연 가업관의 성녀 박새로미에게도 통할 것인지, 손대는 여자마다 퍽퍽 잡아뜨리고 싶은 그대를 위한 가업거래 새로운 픽업 기술 총정리. 이렇게 하면 당신도 성년을 꼬실 수 있다. 이 기술을 전수받아 한국 최고의 픽업 아티스트가 되기를 꿈꾸는 수많은 남성들이 장충체육관의 6만원 초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각 팀의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 정치계 빡가능 팀 나오고 있습니다. 우!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꼬시기 비법을 모두 전수받은 정치계 대표 퍽가능 인사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픽업 아티스트 문파이자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은 섹스를 자유로이 누리라 는 초대 문제의 가르침을 미개한 국민들에게 몸소 실천하기 위해 삽입에 온 정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초대 문제 원주 조가 선생님께서는 홍익 생누리의 깊은 뜻을 어릴 때부터 요도 깊숙이 품어 인생 전반에 걸쳐 수많은 여인네들과 조옷을 까고 노는 영웅 호색의 자질을 보여주시사 그를 동경하는 156명의 제자가 홍색으로 젖꼭지와 회원부가 맛있게 익은 홍시처럼 달아오른 채 홍시 헤쳐모여
천녀의 상징인 붉은색을 당색으로 지정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신체 세 번째 다리를 하늘을 향해 기립시키며 원조 조가 선생이 계신 무덤을 향해 하루에 다섯 번씩 걸쭉한 성수를 찍찍 북학회를 함과 동시에 십자 성호를 그리며 성기와 성욕과 성감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조 조가 선생이 흩뿌리신 위대한 성수를 잉태된 올챙이를 제2의 시조로 모시며 그의 위대한 생누리의 정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퍼크업 아티스트들을 양성하며 전국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성감대 M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길었지만 인사를 마칩니다. 아, 이 소개를 들어보신 우리 박세롬이야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대본 같은 거 안 읽고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감정이입해서 들어봤는데 아직은 안 꼴리네요. 자, 다음으로 예. 실패했어요. 교회 아는 오빠 팀 네. 순결업다님 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편의점보다 많다는 한국의 교회들 교회들마다 서식하고 있는 순결사냥꾼 아다굴착 기능사 아직 몇 개 굴착했나요? 아, 많이 굴착했어요. 예. 아, 아는 오빠들의 대표 순결업다입니다. 일단 사냥하려면 사냥감들이 어디에 서식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픽업, 즉 사냥의 기초 중에 생기초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많은 곳에 가야 여자를 꼬십니다. 교회 보세요. 여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 그냥 여자들이냐? 아니죠. 순진한 여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아, 순진해요. 세상물 좀 몰라요. 우리 빡가능 오늘은 기필코 홈런 한번 치겠다고 가짜 명함 만들고 친구한테 빌린 외제차 차키 들고 나이트 가서 존나 돈 쓰고 술 처먹어봐야 여우같이 약사 빠른 여자를 만나면 결국 존나 털려요. 픽업도 못합니다. 예. 재수 없으면 꽃뱀 만나갖고 내가 오히려 내가 물뽕을 마시고 신장 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순수해. 와. 순진해. 정말 착해요. 원래 이 고수는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고수가 아닙니다. 야, 말만 좀 잘하면 바로 넘어와요. 쉽게 큰 노력 기울이지 않고 딱 쉽게 저 같은 사람이 왔네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수죠. 아, 이 게다가 이 교회에는 훌륭한 롤모델들이 있어요. 여신도 건드리는데 지존의 경지에 오른 아티스트들 목사님들. 아, 예. 이분들 아주 아트입니다. 이분들 하루에 순결 10킬씩 하십니다. 아, 이런 순결 10킬. 전리품 획득인가요? 아, 원래 고수 옆에서 숨만 쉬어도 배우는 게 있는 법입니다. 여자친구 없으시다고요? 여자를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장 동네 교회로 찾아오세요. 아, 걔 중에는 정말 목회 활동만 성실하게 하는 대다수 신실한 교회들도 있으니까 선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어느 오빠들보다 더 많은 순결을 사냥한 진정한 순결 사냥꾼 교회 아는 오빠들의 모임 대한예수교 에어장로회 침대회 소속 대표 순결업다입니다. 박세롬이야 이번 소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딱 저 같은 타겟팅을 잘했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겟팅이지. 네. 아, 근데 이거 박세롬이 꼬시자고 지금 컨셉을 잡아놓고서 나만 이거 이해한 거니? 이거 좀,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진행과 출연을 동시에 맡은 프로픽업 아티스트 그럴걸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동강물도 팔아먹는 조선 비즈니스 마인드의 유구한 전통을 몸소 실천하는 프로픽업 아티스트 함줄걸입니다. 함줄걸. 여자 꼬시는 걸 무슨 아티스트 식이나 붙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병신같은 소리죠. 사실 여자의 감성이야말로 아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요즘 세상 한번 보세요. 예. 여자의 몸도 아트예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면서 청춘 팔아먹어요. 되도 않는 힐링 멘토십으로 싸면서 강연하고 책 만들어 팔아먹잖아요. 애비 월급 반토막 내서 아들 월급 채우라고 정부는 어깃장 놓고 있어요. 쉬운 해고 만들어야 재벌 산다고 대통령 잠도 안 옵니다. 아니 이런 개막장 같은 시대에 여성에게 달콤한 가머니 솔로 황홀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여성 힐러 노처녀 구원 멘토 맞선 사이트 비용 반값에 예. 상대남이 되어주는 제가 어찌 아티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예. 가머니 소라면 말이 아니고 예. 달콤한 혓바닥 놀림이란 말인가요? 아, 저는 감히 저야말로 픽업 아티스트계 임창용이다. 예. 불법 도박을 해도 돈은 딴다. 이게 진짜 프로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프로 픽업 아티스트 함줄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세롬 씨. 네. 함줄걸 씨는 어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트 아티스트에 좀 환장합니다. 네. 아, 환장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너무 쉬운데요? 네. 우리가 난이도가 좀 낮아. 낮아.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가겠습니다. 네. 딴지 라디오에 못 올라갈 나무이자 한겨울 소나무같이 굳건한 정조의 상징.
팟캐스트계의 성녀 박세로미를 예. 꼬셔라. 각 단계에서 어떻게 그녀를 유혹할 것인지 보유하고 계신 멘토와 스킬을 총동원해서 달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라운드 그녀의 관심을 끌고 환심을 사면서 그녀를 자연스럽게 유혹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이죠. 과연 선수들이 어떤 스킬을 보여줄지. 우선 첫 번째 선수는 정치계 뻑가능 선수. 뻑가능 말 제대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시죠. 뻑가능. 그렇습니다. 역사 전통의 강호 생누리당의 비기를 모두 전수받은 뻑가능입니다. 여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지질이 드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저 같은 부하 권력을 불알 두 쪽같이 쌍으로 겸비한 정치가에게는 누워서 떡치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일단 이 한국 여자들 정치가에게 약해요. 아무리 도도한 유부녀라고 해도 내가 정치인이야 내가 돈도 많아 내가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자분들 홍익인간으로 변해요. 그 변신해버립니다. 도도한 유부녀면 도도한 엄마. 예, 그러니까 그런. 줄여서 얘기하면 도도 네. 마음이네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아이디 쓰기 나름입니다. 여자분들이 이러면 바로 홍익인간으로 변신합니다. 그냥 다. 홍익인간이 뭔 불알로 계란후라이지. 이 홍익인간 이 붉게 익는다는 말입니다. 예, 아무튼 내가 생누리당이다. 이거 아는 순간 여자들 자기가 기술을 걸려주기를 내심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여자 앞에서는 일단 먼저 작업을 내가 걸어주는 게 이 남자의 예의란 말입니다. 예의상 작업을 걸어주는 거군요. 예의상 걸어줘야죠. 저는 이럴 때 콤비네이션 기술을 겁니다. 이 스트리트 파이터 2 할 때 콤비네이션 쓰잖아요. 아두겐 어류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 써요. 일단 갑자기 딱 봤다. 바지를 홀로덩 벗고 이 원조 조카 선생님이 물려준 여의봉에 이 팩이 있는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그리고 기술을 거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 안가운데 정글 숲에 숨겨진 계곡과 상체에 도달한 마이산 쌍꼭대기 흔들바위를 동시에 공략하는 콤비네이션 기술이에요. 자 기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핸드그립 찌찌뽕 핸드그립 찌찌뽕 핸드그립 찌찌뽕 이렇게 번갈아 터치를 하면 이 홍익인간 상태도 기다렸던 여인네들은 바로 넘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왼손은 거들뿐 오른손은 브라자뽕 이 두 개를 모두 커버하는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아, 업다님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왼손으로는 거들을 베끼고 예. 오른손으로는 뽕부라자 후크를 딴다. 예. 뭐 이런 개새끼야. 거들을 어떻게 한 손으로 베끼니? 아 됩니다. 돼요. 아, 저는 기술로 승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멘트나 갈기고 무슨 가머니설 뻐꾸기 날리고 선물 주고 이런 건 다 능력 없는 흑수저들이 여자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이지 저 같은 권력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컨셉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직접 박세롬이한테 시연을 해보이라고 이 새끼야. 자 이거 시연하면 어떻게 해. 이제 시연을 하는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큰대리 들어가나 볼게. 야 이 새끼야 멈추라고 이 새끼야. 예. 찌찌뽕 핸드그립 찌찌뽕 핸드그립. 아니 왜 손은 가는데 하지 못해. 이걸 처음 본 여자한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벗었어. 자 좋아 해봐. 손 대봐. 야 대봐. 확실한 건 빡가는 흑수저다. 이 새끼. 자 우리 박세롬이야 차마 하진 못했는데 예. 이런 새끼가 핸드그립 들면서 거들 푸기라고 얘기하다가 내 왼손은 거들푸 이거 뭐 노래 생각하면 네. 내가 들 수 있는 건 오직 거들뿐 뭐 이거야? 자 박세롬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핸드그립 찌찌뽕 이거 존나 마성이야. 계속 생각나. 핸드그립 찌찌뽕. 자 이런 남자 만났을 때 네. 다짜고짜 네. 왼손 거들에 가 있고 네. 핸드그립 들어오고 네. 이거 뭐라고 남편을 해야 돼 진짜. 이거 고수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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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아 박세롬이 형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박세롬이 형 이제 숨을 헐떡거린 거 봐서는 저의 제스처에 이미 흥분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욕했어. 새롬이 지금 욕했어. 아이 씨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확하게 이 내가 이거 뼈대를 만들 때는 빡가능의 일탈까지 생각을 하고 어? 유도리 있게 만드는데 아 거의 난, 없다 그거 난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거 없어. 자 아니,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것까지 계산 안 하고 만드니까 이런 라이브한 웃음이 그래요. 나오잖아요. 야 씨발 어쨌든 그래요. 뭐 우리가 언제 뭐 제대로 우리가 기획대로 한 거가 있었나? 네. 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저는 이제 다 한 라운드가 끝나면은 뽑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 하나씩 들어보고. 아, 이 중에 한 명 뽑겠다는 얘기죠.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 자 그렇군요. 네. 놀랍습니다. 자 다음은 총격해 없다 선수 출격합니다. 아 순결 없다입니다. 아 일단 사냥감을 끌어들이려면 판을 깔아야 돼요. 이 순진무구하고 외로운 녀석들 일단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일단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슬쩍슬쩍 만지고 아. 다양한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청년부 활동하면 뭐하죠? 합창하고 밴드하고 즐겁게 놀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활동하다가 집에 늦게 간다고 누가 의심합니까? 아, 안 하죠.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는 오빠 연합에서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는 아. 새로운 영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무려 소개팅을 미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새로운 씨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어떤 스타일 좋아해? 아, 이 전단지를 딱 넘겨보면 네. 20명의 깔끔하게 차려본 교회 오빠들의 사진이 박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삼일교회라는 곳에서 전단지 뿌린 겁니다. 이게 뭐 SNS에 퍼지면서 교회가 무슨 맞선 업체냐 씨발 이렇게 존나 욕처먹고 사과하고 내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인물이세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미성년 성령 가리지 않고 존나 픽업하시는 분입니다. 전병호 목사님이시라고. 아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신도가 있으면 갑자기 목회실을 부릅니다. 예, 오랄레 운영자잖아요. 아, 그렇죠. 발마사지를 시킵니다. 아 세롬 씨 내가 오늘 목회하느라 너무 피곤해. 야. 발마사지 좀 해줄래? 이렇게 발마사지를 시키는 거죠. 아 여신도가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해요. 스킨십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슬쩍슬쩍 가슴 만지고 엉덩이 더듬고 이번엔 내가 마사지 해줄게 하면서 발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스킨십의 양을 늘려가는 거죠. 자, 작업 멘트 이렇습니다. 세롬이 씨, 세롬 씨는 나이 많은 남자랑 사랑할 수 있어?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롬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에게는 스킨십이 평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어. 너 겨드랑, 겨드랑이 제모는 했니? 밑에도 했어요. 겨드랑이는 해도 아래는 하지 마. 나는 음모가 수북한 게 좋아. 아니 이제 야. 아, 야 우리 박세롬이를 꼬셔보자 이매. 우리가 지금 놀고 있 놀아나고 있어요 박세롬이한테. 그러니까. 니네 해봐라. 너, 해봐라. 한번 어디까지 해요? 보자. 어디까지 하냐. 야. 마지막으로. 아. 자. 껄림의 네. 스킬을 한번 보죠 그러면. 어, 진정한 픽업 아티스트가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강사 같아요 박세롬이가. 면접 보는 것 같아. 픽업 그러니까. 아티스트 이거 수료증 주는데 면접관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둘 다 떨어졌어 지금. 자, 정계. 이 쩌리들. 종교계 네임 밸류가 있는 예. 선수들께서는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술법들을 쓰고 계시는데 뭐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청취자들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혀. 미모는 거들 뿐이지. 아까 아, 또 그 거들이네. 아, 미모는 거들이. 미모는 거들을 풀어버리는 거야. 거들 풀어요. 아, 네. 사실 진정한 아티스트 말장난으로 여자 꼬시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말장난들 구글 이미지에 책스킨과 다 나와 있어요. 그걸로 성공한 새끼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말장난입니다. 그런 걸로는 여자 못 꼬시고요. 네. 얼마나 대단한 지금부터, 스킬을 보여주실지. 아주 간단하지만 쉬운 주문을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말이죠. 박세롬이 날 똑바로 봐. 내가 코딱지라는 단어를 내뱉기만 해도 박세롬이는 웃습니다. 세롬이 오빠 봐봐. 있는 봐봐. 내가 믿을 어? 믿을 걸 믿었어야지 내가. 웃기게 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너 봐봐. 너 코딱지만 해도 너 오빠 드시는 거. 아무리 오빠가 웃겨도 웃지 마. 나 너한테 웃긴 대사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너 나한테 줘야 돼? 지면. 그럼 코딱지가 자, 안 웃긴 대사냐? 너 이제 웃으면 내 거 되는 거야. 새롬이 참아봐. 참아봐. 코딱지 할 때까지 웃으면 너 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고 10초를 참습니다. 제가 코딱지 할 동안 10초 동안 참으세요. 코딱지. 아, 못 참았어. 너 못 써? 넘어갔어? 웃으면 뭐야? 지는 거야.
자, 박세롬이는 졌어요. 끝난 겁니다. 자, 아니, 여러분. 박세롬이가 웃은 거는 웃기게 생겨서 웃었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때부터 이미 세롬이 마음에 빗자루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타고 나신다요. 페이스잖아요. 저의 특별한 주문. 야, 대체로 있잖아. 우리는 웃기게 생겼어. 이게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못생긴 분들은 더 큰 희망이 있는 거야. 저의 특별 주문 남기가죠. 사실 제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2시간에 네. 수강료 단돈 50만원. 여러분도 단돈 50만원만 있으면 박세로미를 웃길 수 있고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저 근데 껄림. 네. 그 특별 주문이요. 네. 다 까셨잖아요. 네. 이거 아니죠. 또 가르쳐요? 아, 내 눈빛을 안 가르쳐줬잖아. 이걸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세롬이가 내 오빠 봐봐. 예, 타액이 나왔어요. 네, 세롬 씨가. 야, 얘 또 단추 하나 또 풀렀다. 나 얘기하는 동안 지금 형 오빠 봐봐 이러니까 세롬이가 형한테 침 뱉었어. 침 뱉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온 거야. 아이고, 너 지금 단추 하나 풀린 거 빨리 안 잠가. 오빠한테 자꾸 골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 너. 아, 제가 그래요. 자, 세롬이 1차전 결과 말씀해 주시죠. 역시 타고난 건 이길 수가 없네요. 예. 껄림의 얼굴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 그냥 웃기게 생기면 장땡입니다. 자기를 웃기게 만들어줬으니까. 보기만 해도 웃긴데. 인생이 재밌잖아. 네. 조인성이 웃기기까지 해봐. 끝난 거죠. 죽죠. 예. 자, 1라운드 야, 저의 승리로 끝났고요. 아, 이건 그 조인성 얘기가 나올 게 아니고요. 네. 옥동자니까 웃기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약간 햇볕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좋았습니다. 자, 1라운드 뭐 간단하게 제가 승리를 했고요. 아직 너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야, 밖에 다른 여자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 2라운드 유혹의 손길에서 반쯤 넘어온 그녀를 한 방에 자빠링 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 두사가 암소의 맞박에 장창 꽂듯 마지막 한 칼로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자빠링 스킬. 자빠링. 요 스킬로 이번엔 제가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설마 아까랑 비슷한 그런 또 참 여러분 식상한 게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게 자빠링 떡 아닙니까? 떡 상스러운 겁니다. 상스러운 거지만 신비로운 거죠. 새로운 오빠 봐봐. 자, 오빠가 코딱지 했을 때까지 웃으면 너 인연 오빠랑 숙박 없어 동반 입장하는 거다. 너가 10초 동안 정색하고 웃음 참으면 안 가지만 못 참으면 나랑 가야 돼. 자, 너 목숨 걸고 참아라. 저 진짜 가야겠다. 자, 시작합니다. 코딱지. 아, 또 웃었어. 아, 나 이거. 아, 새롬이 쉽네. 저 얼굴을 이길 수가 없어. 자, 아니 다 좋은데 코딱지 하나로 몇 번을 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꼬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코딱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로 또 손쉽게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은 저분이가 없구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 자, 종교계 없다 선수의 스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껄리면 통편집 되실 것 같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성희롱이야. 자. 잡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대방의 혼을 완전히 빼놔야 돼요. 이게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당하고 나서 생각하게 해야 돼요. 내가 당했구나. 그렇죠. 네. 저희 아는 오빠 연합에 이 잡빠링 부분에서 독보적인 솜씨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세원 목사님이십니다. 호를 쳐먹어. 이분 뭐 영화 만들다 말아먹고 세금 포탈하다 걸리고 불법 증여하다가 걸리고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고 아주 막 별을 주렁주렁 달고 계신 분이에요. 전 분야에 걸쳐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게 없는 분인데 이분 최고의 스킬은 바로 잡빠링입니다. 일단 교회 신자 하나를 잡아요. 이분 또 말빨이 졸작하면 서럽죠. 신자랑 으쌰으쌰해서 떡을 칩니다. 이때 콘돔을 쓰지 않아요. 한 방에 원샷! 바로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상 낙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계속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서 목사님 이 처자랑 맘 놓고 떡 치려고 해외 여행까지 가셨어요. 가다가 공항에서 딱 걸리시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마누라 있는 사람이 대놓고 바람을 피면 그 와이프 서정희 씨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존나 열 받잖아요. 서목사님한테 존나 따집니다. 그년이랑 하니까 좋았어? 나보다 젊은 년이랑 뒹구니까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뜨려 버립니다. 아사리 걸어서 잡아뜨리고 1, 2. 아, 우리 서정희 씨 위빙으로 피했네요. 그럼 그라운드 기술 방출하는 거죠. 목을 졸라. 힘이 빠질 때까지 막 목을 존나 졸라. 힘 빠지면 다리 한쪽을 받고 바닥에다 질질 끕니다. 반항하죠? 다시 목을 졸라요. 아주 그냥 마누라가 넉마가 될 때까지 자빠뜨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씨발 그게 자빠뜨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 아닌가요?
아 그럼 다른 분 있습니다. 자 빠뜨리잖아요. 자 오경성 목사라고 계세요. 세롬이 내가 저번에 세롬이 몸에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준 거 기억하지? 네 목사님 기억해요. 그러니까 세롬이는 나한테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돼.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세롬이가 혼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 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자 세롬이의 몸에 음란한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기도하면서 음부에다가 손을 대는 거야. 못하겠어요. 아니 이걸 왜 못해? 이건 지금 의사가 진찰하는 거랑 똑같아. 나는 영적으로 세롬이를 진찰하는 거야. 자 이리 누워봐. 내가 음란 마귀를 씻어내줄게. 이건 죄가 아니야. 사랑으로 믿음으로 몸속에 마귀를 씻어내는 거야. 죄가 되지 않아. 업다님. 네. 예. 이거 원고 자기가 썼어요. 서로 아니 웃긴 게 서로 얘기하는 게 세 개의 다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오늘? 예. 아니 이거 원고 업다님이 썼어. 내가 썼어요. 예. 근데 자기가 컨셉을 몰라. 박세롬이를 꼬셔라라면서 자기가 제목도 자기가 달았어. 예. 네. 아니죠. 박세롬이를 꼬셔라는 형이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서로 아, 컨셉이 달라요. 큰일이에요. 방식이. 어쨌든 네. 그래도 묶어내는 게 네. 우리 가업거래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죠. 아는 오빠들은 이렇게 꼬십니다. 예. 이렇게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롬이를 그렇게 네. 꼬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세롬이 몸에 지금 음란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가업걸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씻어내야지. 아 솔깃해. 예, 그래요. 뭘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져? 단백질. 그러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강력한 세정제죠. 아 그럼요. 정식의 Fuck 가능 선수. 예. 핸드그립 찌찌뽕 이 콤비네이션으로 왼손은 거들뿐 오른손은 뽕불하자 이렇게 이 걸친 상황이에요. 여기서 안 눕히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분위기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권력자라 해도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그럼 찌찌뽕 핸드그립은 야 너 본의 아니냐니 그런게 아 거기 읽었어요. 예. 네. 박세롬이도 마땅히 아우 정말 이 사람한테 자빠링한 건 잘한 선택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해줄 주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 숙박업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아... 이 방문 딱 여는데 방금 전에 누군가 떡매질을 한 것처럼 이 꽃냄새가 풀풀 풍긴다. 그리고 베개 자크 딱 열라면 조털 박혀있다. 아... 이런 모텔은 가면 안 돼요. 아... 좋은 호텔 잡아요. 그리고 박세롬이한테 박세롬이 직업에 맞게 멘트를 날려야 됩니다. 아... 박세롬이가 예를 들어서 보험 상담사 설계사야. 아... 박세롬이 오늘 내가 내 직원들 거 생명보험 들어줄게. 잠깐 호텔로 와. 아 이거 대박입니다. 그런데 얘가 전혀 자빠질 생각을 안 해. 아... 그럴 때는 이 부산 사나이의 기계를 펼쳐보는 것도 좋은 세가입니다마. 아우 좀 들어오소. 아 난 더워서 좀 씻어야겠다. 이러면 샤워를 합니다. 아... 팬티만 입고 나와요. 그리고 박세롬이한테 아, 저 박세롬이 씨도 더운데 좀 씻을라뇨 라고 묻습니다. 씻을라뇨는 뭐야? 엘리뇨인가요? 엘리뇨? 아 그래도 박세롬이가 꼼짝을 안 한다. 그때는 있는 힘껏 몸이 부서질 정도로 밀어붙이고 마. 그냥 사나이처럼 일단 내 벤티부터 다 벗고 마. 이렇게 하면 된다. 분명히 박세롬이를 거칠게 달아주길 바랄 겁니다. 그래도 얘가 벗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어제 건설업체한테 3천만 원 받은 거 이거 룸살롱 갈라 꼼쳐놨는데 눈앞에 딱 던지면서 이런 건 나한테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자빠링에 성공한다. 최대한 사나이답게 이 말이다 이기야. 자. 자 2라운드까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원고 뼈대를 꼭 쓰겠습니다. 네. 다 이게 제가 걸림이 없어지면 우리 가옥거리 이렇게 된다 이런 거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쓴 겁니다. 진행 욕심 냈잖아. 조만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진행 욕심 하루 만에 떨어져 네네. 났어요.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네. 이 사태 저희가 어떻게 미봉책으로라도 예. 이렇게 가는 걸로 그냥 컨셉으로 네. 가는 걸로 해보고 그렇죠. 정치계 오빠들은 이렇게 잡아뜨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합니다. 전략이에요. 박세롬이야. 이 세 명 중에 가장 자신의 마음을 끌었던 사람을 굳이 꼽아야 된다면 존나 선택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술 왜 먹어요? 술 먹은 김에 어떤 말을 하려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핑계가 필요한 거죠. 악령이 들어왔다. 그 핑계로 하면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성령의 힘이야. 개인적으로 박세롬이 양을 만날 일이 있으면 엑소시스트가 돼요. 엑소시즘을 해야 된다. 검은 사제들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미치고 싶은 새끼들아 잘라라. 잘라야겠어. 제 3라운드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 즐거운 원나잇이 끝났어요. 이제 볼장 다본 그녀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쏙 빠져나가는 마지막 스킬. 아, 진짜 개새끼다. 이건 정말 개새끼인데 이건 배우지 마시면 좋겠,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네, 이거 거의 없다가 썼어요. 거의 없다의 어떤 주된 어떤 주목, 행동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어울리신다. 정치계, 종교계, 치고 난 다음에 끈적한 단백질 깔끔하게 닦아버리는 물티슈 같은 마무리 스킬. 네. 이게 바로 프로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스킬이라고 거의 없다님이 썼습니다. 새 선수의 마무리 스킬 한번 보시죠. 우선 정치계. 퍽가능 선수. 퍽가능입니다. 이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차이가 바로 마무리예요. 이 허접쓰레기 같은 놈들이 마무리 제대로 안 해서 여자 마음에 상처 주고 가끔 경찰서 가기도 하고 9시 뉴스에 나오는데 이 마무리가 중요해요. 첫 번째, 제가 콤비네이션 블로우로 사실 내가 첫 번째 콤비네이션 스킬로. 야, 잠깐, 넌 근데 있잖아 이렇게 틀리잖아. 그럼 자기 멘트는 정리해. 자기 멘트는 정리하는데 우린 존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빡가는 막 존나 잘하는 거 같죠. 근데 이 새끼 존나 편집이에요. 아니, 빡가능이 예전에 제가 이제 편집으로 힘들어 하니까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아니, 그거 편집하지 마. 자기들이 그러면 알아서 이제 말버릇 이런 거 고쳐온다. 아유, 어떡해. 근데 자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여기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우리 박세롬이 형이 편집하기 전에 영진공의 우리가 그 딴지라디오에서 찬밥일 때 제가 편집을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 가까이 했죠. 그럼 내가 1년 가까이 편집해가지고 우리 저 김태용이한테 보내면 김태용이 앞뒤만 붙여가지고 지가 MP3 변환만 해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야. 그때 제가 진짜 편집이 이틀이 걸렸는데 다 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버벅대는 거, 중간에 말 비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프레임 단위로 제가 편집을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가업걸에서는 오직 빡가는만이 프레임 단위 편집. 자기 말만 프레임 단위로 편집해요. 그러니까 빡가는 게 매끄러울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존나 속상한 거야. 네 거 이런 식으로 편집하고 우리 거 안 해주면 지랄할 거야. 아니 이걸 날리면 돼. 아무도 몰라.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자, 네, 자, 어쨌든 첫 번째 콤비네이션 스킬러 핸드그립 찌찌뽕 했을 때 이 정도는 이 뻐꾸기로 뒤치기도 충분합니다. 우리 세롬이가 손녀 같고 딸같이 귀여워서 찌찌뽕을 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빠링을 하고 났어요. 아, 이거 하고 났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대부분이. 이럴 땐 최대한 빨리 지갑을 벌립니다. 돈을 확 꺼내줘야 돼요. 이 자빠링은 신기하게도 시장 가격이 말이에요. 처음엔 300이에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 이 복리가 붙고 따따블로 불어나서 나중에 3000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300은 준비해놔라, 현금으로. 현금 박치 그래야 됩니다. 아니, 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대가성 없다는 뜻으로. 우리 세롬이 이 돈으로 아들 등록금 주고 옷도 사 입어. 응? 등록금이 이렇게... 350만 원인데 이거를... 아무리 갑자기 꼴려도 이 정도 현금은 대기시켜 놓고 이 말을 해야 한다 이게야. 이걸 제가 안 하려고 진행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뭐 아주 대단한 현금 300만 원. 현금 300. 아, 근데 박가능 씨 저기 통장에 얼마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이게 학봉이 형 스킬이죠? 예. 네, 학봉 형 스킬. 학봉, 쌔학봉 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3천 날렸습니다. 근데 그 돈도 씨발 업체에서 받은 돈인데 이 새끼 지 돈도 아닌 거를. 예, 네, 어쨌든 인면수심에 스킬 잘 받았고요. 이걸로 과연 박세롬이 양이 떨어져 나가 줄지는 매우 궁금한 상황인 거고. 네. 자, 그럼 다음 종교계의 우리. 없다 선수. 네. 순결 없다입니다. 내 입으로 못하겠어. 더한 것도 하셔놓고서는. 아, 뒤치기 스킬. 이거 봐. 이거 난 또 이거 앞에 말 실수하고 그대로 나갈 거 아니야. 뒤치기 스킬.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아, 일단
왜 여자가 매달린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이미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먼저 매달려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제발 나랑 좀 헤어져달라고. 자, 헤어져달라고? 우리 교회 오빠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이준규 목사님 소개합니다. 원래 이 목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 박지숙 씨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박지숙 씨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직접 주례를 서주게 됩니다. 주례를 서주고 나서 박지숙 씨의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간 틈을 타서 예. 박지숙 씨를 강간합니다. 되게 젊었나 보네요. 예비군 훈련 갈 정도면. 자, 30대였어요. 강간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근데 연인이 돼버렸어요. 이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박지숙 씨는 강간을 당했다 그러고 이준규 목사는 사랑해서 섹스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은 그 후로 시간 날 때마다 모텔과 차 안에서 졸라 떡을 치는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둘 다 가정이 있었고 애가 셋씩 있었어요. 그런데 박지숙 씨가 알고 보니까 이준규 목사가 건드린 내연녀가 자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어허. 다섯 명이나 더 있어. 이런... 여기에 빡친 박지숙 씨 이 목사에게 이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뒤치기 끝판왕 이 목사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매일 집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있는데 찾아와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죄송하는 거구나. 이 말이 나오면 자기가 파혼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빨아먹다가 결국 박 씨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먼저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혼을 선언하게 되죠. 자, 저희 종교기 스킬은 이게 우리가 스킬을 쓰는 겁니다. 스킬을 소개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야, 너는 나는 적어도 내가 썼잖아요. 내가 해보르시더라도 했습니다. 이거 컨셉 잡은 게 없다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네.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무슨 길을 잃었어. 자승자박. 자승자박의 길을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컨셉을 제일 이해를 잘하고 있는 어떤 저의 마지막 마무리로 형, 우리 셋이 다 이지랄 했으면 네, 넘어가죠. 자, 그래요. 사실 이 마지막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하시지만 가장 쉽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좀 길게 할 수는 없나요? 새롬이 웃지마 새롬이 오빠 봐봐. 너 웃음 해퍼. 정말 자꾸 웃으면 너 오빠 너랑 더 못 만나. 자 오빠 봐. 오빠가 이제 코딱지 얘기할 거야. 여기서 또 웃음 못 참으면 너 벌써 지는 거야. 네가 10초만 딱 참으면 오빠랑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방귀도 뜨고 제방절개도 하고 똥도 닦고 그렇게 살겠지만 웃음 못 참으면 너 이제 오빠랑 끝인 거야. 자 오빠 봐봐. 10초 코딱지 하나 둘. 야, 여기서 웃어야지. 결혼하게? 얘 나 좋아하나 봐 진짜. 새롬이 이거 웃은 거 아니지? 아 이 기침 나온 거고. 아 보셨죠? 지금 새롬이 야 너 뭐야 이잖아. 이렇게 참아요. 지금 새롬이의 본심이 이미 그 웃음마저 참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제가 박새롬이 양을. 여러분 이게 스킬입니다. 우리의 방송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갈피를 못 잡겠네요. 거의 게임이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새롬 양의 총평 한번 들어보시죠. 나 안 할래. 예. 나 나갈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 새롬 여러분들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그럼요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